아침을 여는 시간 굿모닝 글로벌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기에는 이제 정말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나요? 미국의 경우에는 가파른 백신 보급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핫한 여름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여름 미국이 맞이하게 되는 첫 노마스크 여름 성수기에 기대되는 핫한 종목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만큼은 제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연휴를 즐기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즐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는 비록 연휴를 즐기지 못하더라도 수익으로 만끽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이번 여름 성수기 특수가 기대되는 탑3 종목들 먼저 3위부터 알려주세요. 네, 먼저 3위 종목은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이 회사는 경쟁사에서 뛰어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고객의 대상의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용카드 결제 한 건당 다른 신용카드사보다 경쟁사보다 많은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벌써 금년에 회복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여행과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지출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이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상품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내에서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골드가 출시됐죠. 특별하게 9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 카드는 항공, 쇼핑 등 여가에 특화된 카드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마케팅을 통해서 항공 면세점, 백화점 및 골프, 숙박 업종 할인을 하고 국내 컨트리 클럽 제주 1회 골프 이용권, 주중 숙박권 등 혜택을 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네, 역시나 여름철 성수기에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소비와 관련한 기업을 3위에 넣어주셨네요. 그러면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2위는 전통적인 음료 강자죠.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이 회사도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판매량이 전 세계 비알콜 음료 시장에서 2위 경쟁사보다 무려 3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4월 2일 날 발표됐던 1분기 코카콜라의 실적이 예상을 엄청나게 상회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부터 코카콜라 매출이 상당히 회복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매출액은 환율과 인수의 영향 등을 제외한 본업 기반으로만 6% 증가했고 블룸버그는 예상치를 0.5% 증가를 예상했지만 이 수치를 10배 이상 상회하는 그런 수치죠. 특히나 세 번째가 중요한데 아프리카에서 보틀링 사업과 코카콜라 음료 아프리카 사업 부분을 일부를 IPO를 통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재무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그런 위치를 확보하는 바 타 경쟁사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얼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코카콜라는 말 다 했죠. 이번 여름만큼은 코카콜라와 함께 시원하고 청량한 여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 어떤 종목일까요? 네, 대망의 1위 기업은 크루즈 여행사인 카니발입니다. 이 회사도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 전통적인 고배당주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준 배당 수익률이 무려 9.27%를 줄 정도로 고배당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작년 3월 13일 마지막 배당 이후에 배당이 없었죠. 이 회사는 1972년도 크루즈 사업을 진출하면서 세계 1위의 크루즈 그룹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 세계 시장의 40% 이상의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본사를 두고 있고 2017년까지만 해도 기준 직원 수만 무려 12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엄청나게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해서 100대가 넘는 크루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10개가 넘는 크루즈 라인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5월 31일이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승인을 받아서 6월 달부터 마이애미 출항을 시작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인데 크루즈 최대 시장인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기자 여행 정상화에 나서기 시작했고 사용된 크루즈 상품을 이용하려면 대부분 최소 2주 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 전에 미국의 대표하는 투자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죠.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코로나 과제 낙폭 주라는 얘기인데요. 작년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50를 넘던 이 주가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4월 초에 무려 $7.80까지 85% 폭락했습니다. 현재는 바닥을 찍고 경고리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동반되면서 올 여름부터 핫하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기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철 성수기 종목 대망의 1위 종목은 카니발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일 대표, 선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